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주행 테스트를 했다가 배기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UBC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전동화 품질 사업부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양연구소 소속 3, 40대 2명과 협력업체 20대 1명은 테스트 공간인 챔버 내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 3명은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배기가스가 차량 내부를 들어와 질식사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일단 심정지상태가 발견돼서 CPR을 하면서 다 병원으로 이송을 되셨고 배기가스가 차량 내부로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질소 유입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건 아닌 거고 질소가 지금 안으로 유입돼서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이들이 작업하던 챔버는 차량의 전동화 품질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각종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밀폐된 공간입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이 환경 챔버라 불리는 공간에서 차량에 탑승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회사 측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허준원입니다.